안녕하세요. 애니버스 분단 캠퍼스 최예지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간대별 후보정 시연 반버전을 준비했습니다. 배경 이미지는 이렇게 하나의 폴더 안에 모아두었습니다. 명암 레이어는 푸른 톤으로 색감 변경해 주겠습니다. 레이어 하나 더 겹쳐서 더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하늘 기본색 칠해 주겠습니다. 위에 스크린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요. 건물의 조명이 하늘에 번지는 느낌 내줄게요. 결은 기본 에어브러쉬에 있는 물보라 브러쉬로도 충분히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워줄게요. 랜덤하게 뿌려지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별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해 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하나 흐려줄게요. 필터 흐리기, 가우시안 흐리기. 별빛이 번지는 느낌이 들죠? 달도 한번 그려볼게요. 달 레이어도 하나 더 복사해서 똑같이 아래 레이어를 하나 흐려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름을 그려주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지워주겠습니다. 구름 레이어 복제해 주시고요. 레이어 속성을 더하기 발광으로 변경해 줍니다. 빛을 주고 싶은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줄게요. 스크린 레이어 만들어서 달 주변 빛을 표현합니다. 건물 영역은 폴더로 엮어주시고요. 건물 영역 폴더 위에 곱하기 레이어 만들어서 클리핑 걸어주시고 색 채워줄게요. 오버레이 레이어 만들어서 색 채워주시고요. 곱하기 레이어 추가해주시고요. 그라데이션으로 어둠 눌러줍니다.
창문 영역 선택해서 채 레이어에 흰색 채워주겠습니다. 지우개 그라데이션으로 창문 아래 부분은 지워줄게요. 스크린 레이어 추가해서 색감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스크린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창문 주변의 빛을 표현해 줄게요. 디테일이 너무 복잡한 부분은 살짝 뭉개줍니다. 더하기 발광 레이어에 반짝이 추가합니다. 부케 효과는 살짝 지워서 은은하게만 남겨줄게요. 반짝이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버레이 레이어에 색감 추가해줄게요. 반짝이 레이어 복제하시고요. 적당히 투명도 조절해 주겠습니다. 창문 빛 조금 더 추가해 줄게요. 완성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더 자세한 강의는 AB 아카데미 각 지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을 버전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애니버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